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일부 구독자분들이 태국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태국에 여행만 몇번 오시다 보니까 태국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댓글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그거를 제가 해결해 드릴 방법을 영상을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도 모르고 태국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태국에서 내가 살 거주 지역에서 렌트를 할까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제 구독자분들도 기존에 제가 알려드려서 영어도 모르고 태국어도 몰라도 다 혼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해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아직 페이스북이 없는 분들은 페이스북을 구글 계정을 통해서 오늘 바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만드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국에서 방을 구하는지 그거를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구글을 생성을 하셔갖고 페이스북을 만들면 페이스북을 먼저 오픈하십시오. 페이스북을 오픈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마켓플레이스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마켓플레이스를 들어가셔갖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파타야에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파타야 영어로 쓰셔야 됩니다. 파타야 콘도 렌탈 이거 보이시죠? 요거를 여기서 검색란에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검색란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동산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밑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지도 문제가 지금 오류가 나서 제가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부동산 임대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파타야 지도가 나올 겁니다. 지도와 방이 몇 개가 나와 있는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방 나오는 곳에 자기가 거주할 곳에 가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측에 화면이 여러분이 클릭하는 화면이 뜨게 돼 있습니다. 이 화면을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내가 원하는 방인지 이 방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우측에 보시면 가격이 나오죠. 우측 위에 가격 언제 등록됐는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위치, 예, 위치도 나오고요. 그리고 콘도를 더보기에만 요 사이즈, 방 사이즈도 나오죠? 예, 사이즈 32 스퀘어, 퍼니처도 나오고 1년 계약이 만 바트. 예, 그래서 보증금 두 달치에서 3만 바트. 그리고 연락처는 요 밑에 에이전시 연락처가 있으니까 요거를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태국어를 전혀 몰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다할 수가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계시면서 계속 보세요. 보시면은, 아, 태국이 지금 방값 시세가 어떻구나. 내가 방콕에서 살 건데, 방콕에는 시세가 이렇게 비싸구나. 파타야는 어떻구나. 그거를 자주 검색을 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화면이 다시 떴네요. 지도 화면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지도 화면이, 파타야 지역의 지도 화면이 뜨면은, 요 지도 화면을 확대하시면 됩니다. 예, 마우스로 해서, 예, 확대를 하십시오. 확대. 예, 그러면 이 지역마다, 가격이 나옵니다. 예, 저는 지금 차단이 돼서 이게 지금 안뜰것 같아요.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차단이 됐네요. 또. 예,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확대하면 여러분들이 그 가격하고 위치가 나오니까 그 화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국에 계시면서 자꾸만 이거 확인하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태국을 좀더 가까이, 예, 좀더 정확한 정보를 스스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차량이 있죠? 요 차량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량을 클릭하면 여기 차량 정보가 나오죠? 예, 이게 2017년식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자주 스스로 보셔갖고 자꾸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더 태국에 안 와도 좀더 태국을 빨리 알수 있다는 거를 알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지금 약간 페이스북에 오류가 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다시피 태국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 예, 에이전시를 만나야 되나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으셔야 될게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을 얻는 거와 에이전시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방을 얻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페이스북이 좀더 저렴합니다. 두 번째, 태국에서는 1년, 보통 1년 계약인데, 1년 계약이 끝나면은, 수도세, 전기세, 그리고 청소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불을 여러분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집주인이 이불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불 세탁비용 해서 요거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국어, 영어를 몰라도, 자꾸만 한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꾸만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태국을 좀더 빨리 스스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도 현재 마찬가지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고 이 시스템으로 스스로 다 방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찮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지 돈이 적게 들어가고 더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 없이 살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내가 편하게 살려면 비싼 콘데서 그냥 살면 돼요. 뭐 2만 바, 3만 바, 4만 바짜리에서 살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태국에서 장기적으로 사는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 페이스북이 조금 오류가 나서 좀 여러분에 죄송한데 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치앙마이의 방을 알고 싶다 그럼 그 아까 말씀드린 지도를 치앙마이로 옮기시면 됩니다. 나는 방콕의 방을 얻고 싶다. 내가 원하는 지역의 지도를 옮기시면 그 지역의 방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시고 오늘 뭐 이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내용을 다 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 계시면서 많이 페이스북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